시작해야죠. 그렇죠. 사랑의 제들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주님의 사랑의 길로, 주님의 품성을 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사랑을 알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마침내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길이다. 그렇죠? 유전자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다라는 말이다. 그럼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유전자라는 그 물질, DNA라는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관찰자 효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관찰자 효과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은 소위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퀀텀 피직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아주 작은 입자 세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입니다.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속에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양성자, 중성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 역학, 퀀텀 피직스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 관찰자 효과라는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건 분명히 있는 현상인데, 아인슈타인은 이 학설을 발표했을 때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느냐.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면 내가 달을 볼 때만 달이 있고, 내가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은 없어진다는 말인가?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나 이게 과학적으로 관찰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부인하진 못하고,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인간의 관찰과는 상관이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다른 과학자들은 다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찰할 때그 인간의 의지 속에 에너지가 이 물질에 영향을, 입자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배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원리가 발표가 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에너지죠, 이건. 에너지는 물질, 그렇죠? 물질과 같은데 언제 같아지느냐? C자성일 때 같아진다. C자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도. 이 c는 그래서 무슨 속도냐 하면은 빛의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란 건 대단한 속도죠. 1초에 지구를 뭐예요?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그런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의 자성이 되니 이런 속도는 진짜 무지무지한 속도입니다. 아마 이 정도 속도라야 우주를 좀 여행을 좀 할 수 있는 속도예요. 우주 여행은 어떤 빛의 속도로 가면은 뭐 몇백 년을 가는 그런 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달려도.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속도를 내는 로켓트가 있다고 그래도 우주여행 뭐 가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빛의 속도의 자성의 속도를 가진 어떤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뭐예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작용한다면은 이 물체는 결국 뭐가 돼버린다? 에너지가 돼버린다. 이 물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체가 속력이 붙으면은 이게 점점 작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더 속도가 내면 더 작아져 버리고 나중에는 눈에 안 보여. 그렇게. 근데 이건 특수 상대성 원리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이 관찰자 효과는 이 입자, 이게 입자입니다. 그렇죠? 물질이니까 입자. 이 입자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파동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파동이 된다는 건데 이 입자가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작용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작용해야 그러니 여러분 사실 내가 이거를 보고 에너지가 되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찰자 효과는 인간의 관찰의 결과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나오는 답인데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이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입자를 파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입자가 파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작용해야 관찰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럼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다. 그 사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물이 우리 물이 있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말은 물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가 뭐가 돼 버려? 고체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물이라는 그 어떤 화학 물질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음에다 열을 자차 가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액체가 돼버려.
이 액체에다 자꾸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는 기체가 돼 봅니다. 기체가 되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죠. 하지만 안 보여.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열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얼음. 찬물, 그다음에 뜨거운 물, 그다음에 수증기. 이 수증기에다 또열더 가면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은 H2O죠, 그렇죠? 산소 원자 한 개, 수소가 두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붙어 있는 게 요게 뭐예요? 요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기다 외부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가하면은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다 분산돼 버립니다. 거기다 또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원자가 폭발해.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쿼크라는 입자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가하면 결국 뭐예요? 쿼크를 지나서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소위 힉스 파티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되면은 소위 스트링, 스트링, 끈이라고 하면 되게 뭐좀 뭐하지만은 끈 이론이라는 이론도 있고 슈퍼 스트링 테어리.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물질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결국은 얼마만한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어디서 나온 거다? 에너지에서 나온 거다. 에너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슬한 게 뭐예요? 빛.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에너지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이게 굉장한 과학입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은 웃기는 소리가 될 뻔했어요. 이게 양자 물리학이 존재하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가 밝혀짐으로 인하여 이 성경이라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책이 하는 말씀이 그게 과학적인 말씀이다. 그게 나타나. 그래서 태초에는 빛이 있어라.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뭐예요? 빛이고 이 빛이 예수님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 에너지로부터 우주가 창조되고 모든 물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런 과학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라고 보는 관점은 여러분 과학을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첨단 과학을 잘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뜻, 예. 예.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인격체로 오신 것이 그렇게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유전자라는 화학 물질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C자성,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 자성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거는 다른 어디서도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열차는 달릴 때는 어떻게 달려요? 뜹니다. 이렇게 뜨요. 그래서 이 레일이 있으면 뜨서 가요. 뜨서 이 틈이 있어서 쫙 소리도 안.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가죠. 그런데 그 뜬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석이, 그렇죠? 강렬한 자석이 이렇게 서로 자석 같은 거를 대면 어때요? 밀어내잖아. 자, 이런 밀어내게 하는 자기력이죠. 자기력, 자기파. 그 밀어내는 자기력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내게 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셀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물체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은, 빠르게 하려면은 그 물체를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장 이 장 맞아요? 예. 이게 마당장자라는 겁니다. 마당.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필드라고 합니다. 에너지 필드. 그래서 이 에너지 어떤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 필드, 에너지 장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이게 자석이라고 합시다. 자석. 여기 쇳가루를 쫙 뿌려놓고, 네? 자석을 가지고 쏙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이놈 쇳가루들이 확 날아와서 붙잖아요. 그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쇳가루에 자기 장이 작용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쇳가루가 있다면 이 자석을 갖다 대면은 여기서 자기 에너지가 뭐예요? 나가서 당겨. 그러니까 쫙. 희한하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이걸 종이에 싸서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주먹만 갖다 대면은 쇳가루들 주먹에 다 붙어. 그러니까 이제 시골 할머니들 뭐라 그러게요. 그 사람 주먹이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알겠어요. 결국 이것이 자기파입니다. 자기 장은 자기파로 꽉 차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파는 이게 파동이다. 파동은 뭐라 그래요? 웨이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다 색깔을 뿌려놓고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아, 색깔들이 막 춤을 추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우리 인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예, 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입해서 생각하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마음의 계획을 하지만은 발걸음을 옮겨 주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 다 과학적이야. 하나님, 너는 절로 가려고 그랬지만 그냥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예. 예. 자, 그래서 에너지 장, 에너지 뭐예요? 웨이브, 그렇죠? 파동.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 생명력, 생명 에너지 장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장, 생명 에너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 세포 안에,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거야. 아, 참 놀라운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관찰자 효과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게 뭐냐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 입자를 파동으로 만들어주고 파동을 입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죠? 하시는 일인데 또 하나 참 재미있는 현상은 인간이 관찰을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인간의 의지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죠.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예. 네. 아, 참. 통쾌하지 않습니까? 전 통쾌해. 이야. 그러니까, 관찰자라는 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관찰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관찰 가능하도록 에너지를 입자로 어떻게 해요? 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C 자성 에너지를 더 이상 뭐예요? 작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브로 가야 될 놈들이 뭐예요? 입자로 가버린다는 거. 결국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관찰자 효과라는 그러한 양자 물리학적인 현상이 밝혀진 이유와 또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이 특수 상대성 원리의 이 E 골 MC 자성의 공식이 밝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 이 두 가지 현상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지금 증명이 됐거든요. 증명이 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계신다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말 같고 하나님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고 싶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얘들아 이거 봐. 내가 이러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뭐예요? 알아. 너희 생각에 따라서 내가 또 이렇게 또 바꿔주잖냐. 입자의 상태를. 그렇죠? 그러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면 이 지구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지를 다시 하고 다시 믿어주고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예. 이제 이런 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을 뭐예요?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극히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뭐예요? 조절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보세요.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예, 예, 전자로 되어 있다. 전자 입자가 지금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워낙 빨라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예요? 없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몸도 다 이거야 알고 보면. 이거를 그렇게 이 전자를 빛의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 에너지는 그거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돌리고 계시면서 그래도 이 전자가 튕겨나가지 뭐예요? 않도록 팍 붙들어주시는. 바로 이 힘이 전자기력이라는 거거든. Electromagnetic Force라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자기력이라는 힘도 결국 누구 힘이요? 그 하나님 힘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신다니까. 어두우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온 에너지요. 그 사랑 에너지가 전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깊이 알고 계시면 알수록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자 핵인데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라는 두 가지 입자로서 구성이 돼 있어.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을 봐도 사실 놀라운 현상이고 그렇죠?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냐 말이야 빛의 속도로. 그러면서도 튕겨나가죠. 이것도 놀라운 것이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현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양성자라는 입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양전기를 띠고 있어. 이 양전기를 띤 두 입자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꽉 밀어내려고 그럽니다. 예, 절대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꽉 튕겨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해요. 하는 보이지 않는 뭐예요? 강력한 힘이다. 저건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원자 핵에 작용하는 강한 힘이다 라는 뜻으로 핵 강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nuclear strong force라고 그래요. nuclear strong force. 핵 강력.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여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앉아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 때문이다? 이거 폭발하지 않도록. 이 원자 핵이 폭발하면 큰일 아니요. 산산조각이 두서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서윤이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장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모든 것이 그 에너지장 안에서만 뭐예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장 안에라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는 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장 안에, 나의 생명장 안에, 말씀장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정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 완전히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물질 차원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힘인데도 그 물리적인 힘 자체의 본질이 결국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장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왜 그러냐?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탁 도는데 만약 전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물질이 존재가 안 돼. 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원자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원자 핵만 남으면 아무것도. 근데 보세요. 이 전자가 돌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주위를 맴돌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 또 이 원자 핵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도 양성자나 이런 중성자들이 폭발하지 않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그래요. 어떤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함께 있어야 그게 가정이야. 근데 서로서로 다 버리고 가버리면 가정은 뭐요? 없어지잖아. 아,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을 구성하고 서로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 같이 있게 하는 그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사랑이 아니요. 네, 핵강력도 사랑이야. 네, 전자기력도 뭐요? 사랑이요. 중력도 사랑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지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지구도 할 일 없어. 그러니까 이 우주를 형성시키는 모든 힘이 다 뭐예요? 사랑이고 그러므로 이 우주는 사랑의 장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랑의 장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사랑을 안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전적으로 사랑을 안 받는다면 그냥 그대로 폭발이 돼서 에너지화 돼버립니다. 없어져 버려.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도 어떻게 해요? 폭발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는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마저 거부당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네, 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해도 뭐, 아,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도 안 죽으니까 폭발 안 하니까 지 혼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어, 나 교회 안 가도 뭐 예수 안 믿어도 살고 살아있네 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언제까지 살려놓는 겁니까? 이거 할 때까지. 예. 예. 자살할 때까지. 예. 자살이라는 순간은 그거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까지도 뭐예요?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결국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통곡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어떻게 해야 생명에너지를 거두신다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생명에너지를 안 거두면요. 이거 총 100방 쏴도 금방금방 재생합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살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신 순간이죠. 자, 이런 이쯤 여러분이 아시면 하나님이 뭐 착한 놈은 상 주고 나쁜 놈은 뭐예요? 벌 주고 뭐 말 안 들으면 암 걸리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유치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유치해졌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대다수의 지구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다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 싫다. 그런 하나님 존재한다고 난 믿지 않는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무신론자건 누구건 이거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와, 참.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유전자가 유전자를 드디어 자 유전자도 DNA라는 화학 물질이니까 그 화학 물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그 에너지 장을 통하여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이제 있다고 말해도 이제 의의가 뭐요 없어졌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뭐 강의 때마다 보여드리는 얘기. 네. 유명한 얘기, 그렇죠? 이 물고기에 뭐가 바뀌어요? 네, 성이 바뀌어. 네. 수컷 물고기. 네. 네. 이 수컷은 누가 존경하는 물고기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존경하는 물고기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 남자들은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도 참 힘든데 이 수컷 물고기는 열두 마리를 데리고 거뜬하게 잘 지내요. 근데 이 물고기를 탁 수컷을 제거하고 나면 암컷 12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내에 수컷이 돼버려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은 성을 변화시키려면은 뭘 변화시켜야 돼요? 유전자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이나 이 동물 속에 보면은 암컷 수컷이 있는 동물 속에는 수컷도 암컷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컷도 암컷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런데 암컷도 무슨 유전자 갖고 있어요? 수컷 유전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서 수컷 유전자만 확실하게 켜지면 그게 이제 확실히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 유전자가 확실히 켜지고 수컷 유전자는 꺼져버리면 암컷이 되는 건데 이게 어정쩡해서 수컷 유전자도 켜지면서 동시에 뭐예요? 암컷 유전자도 몇 개가 커지고 이러면은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도 이게 수컷 생식기인지 암컷 생식기인지 모르는 그런 생식기가 나오는 겁니다. 벌레나 물은 동물들은 아예 정식으로 양성이 한 몸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그게 다 유전자를 조절함으로 인하여 암컷과 수컷이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예, 그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 암컷 속에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은 그 암컷이 수컷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그것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학 잡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95년 10월 21일자에 과학자들이 뭐 놀랬어요. 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구나.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물고기의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뭐요? 뜻이 결국은 유전자에 작용한 겁니다. 물고기.
거기에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가 다시 수컷 하나님이 아, 이 암컷 중에 12마리 중에 한 마리가 반드시 뭐예요? 수컷이 되어야만 이 물고기의 생태계가 어떻게 해요? 유지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물고기의 뜻은 아니죠. 그것은 누구의, 인간도 모르죠. 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자기파로 그렇죠? 작용하는 겁니다. 이거 다 전기도 이게 다 누구의 에너지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암컷을 어떻게 해요? 수컷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에너지장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이 동물, 식물, 인간의 유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 지구상의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까지도 유지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환자라면 아, 내 몸에 있는 암 세포 속에는 그 유전자가 변질돼 버려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암 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게 뉴 스타트.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들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경주에서 오신 두 부부. 부부가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은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나? 안 보이네. 아니요.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분이 동기 그 동기생이 우리 예, 이 광주, 우리 광주 씨의 말에 의하면은 좀 실례가 되겠는데 뭐 괜찮, 뉴스타트니까 이재욱 씨의 첫 인상이 조폭 같은데. 근데 이번에 만나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인자스럽게 뭐예요? 변했다고. 예? 아 그렇죠. 뭐 실제로 아마 좀 안. 왕년에 안 놀았습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속으로부터 속속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옛날에 이랬대요. 그 지금 경주서 그 회사를 하고 계신데 이제 신입 사원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데 보통은 종교 여부를 물을 때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특별히 뽑으려고 묻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제거하려고 물은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제거. 그건 고려 대상에 뭐요? 그냥 튕겨버린대요. 그럼 이제 옆에 뭐 이제 이 청사 사장님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쟁이 필요 없어 그랬대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대표기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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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거는 뭐 물고기 수컷 가지고 앙컷 만드는 건 이거는 제발을 핍니다. 사람을 이렇게 확 변화시켜 놓는, 그렇죠. 우리가 뭐 하기만 한다면 믿어주기만 한다. 믿어주기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못 맡겨서 그래. 믿고 못 맡겨가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뭐로만 어떻게만 알고 있어? 재판관으로만 알고 있어. 아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용서하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도 잘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아, 골치 아파 죽겠다. 아,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런, 그게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뭐예요? 인간들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런 정말 성경의 이 과학적인 면을 다 마귀가 다 아시겠어요? 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암이 낫는 사람들이, 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1기, 2기가 아니라 주로 이 뉴스타트에서 암 잘 낫는 사람들은요, 말기 환자들입니다. 그 왜 그렇게? 병원서 이제 가보라 그래서 그래요. 병원서 이제 우리는 당신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맡길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완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기 이기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흔들려. 우리 그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예. 자유 게시판에 보면 기쁜 소식 이래가지고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 읽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121기인가 참가하셔가지고 그때 간암 덩어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뉴스타트를 잘해가지고 얼마 전에 병원을 가보니까 덩어리가 큰 게 하나가 없어져 버렸대. 예. 아시겠어? 그 이제 그 기쁜 소식이야. 소식인데 이게 큰 거 하고 이렇게 두 개 있을 땐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또 치료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지면 헷갈려 하시겠어요. 그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가지고 그게 큰 게 없어졌으면 계속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믿는 거야. 그래도 그 의사가 이렇게 다시 뭐 색전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막 헷갈린다 이거죠. 참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망이 없을 때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정말 맡길만 하죠. 예, 맡길만 해요. 그래서 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맺기는 믿음 결국은 여러분 그 중국 무술을 이렇게 보면은 공중에 펄펄 나지 않습니까? 날아요. 날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도 돌을 닦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혹은 무슨 심지어 단전호흡하는 사람들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에너지 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다 에너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안 믿어. 뭐는 믿어요? 에너지는 믿어. 그것이 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그래서 아,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사단이 그래 너희들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단전호흡 뭐예요? 단전호흡은 호흡으로 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성경은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명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할 때 에너지가 샥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일단 이 에너지 이 공간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호흡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 그래서 호흡을 아주 성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여 쉬는 기는 청기다. 청기라는 말은 청소할 때 청자 맑을 청 깨끗한 기를 들이쉬고 그 다음에 무슨 기를 내보내라? 탁한 기. 그래서 탁기라 그럽니다. 탁기를 내보내라. 그래서 그 말은 의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들이쉴 때는 주로 산소가 들어가고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또 코로 들이쉬고 하면서 그 들이신 그 청기를 이 배꼽 아래를 단전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의 있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 에너지를 충분히 기를 저장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여기에 뜨끈뜨끈한 불덩어리가 생겨요. 그 불덩어리가 딱 그러면 그 불덩어리 생기면 그 사람은 야 이거 정말이네. 와 이거 대단하네. 그래서 이 불덩어리가 생기면은 몸이 훈훈해지고 겨울에 추위 타던 사람이 뭐예요? 추위도 안 타고 막 밥맛도 있고 막
정력도 좋아지고 막 모든 것이 뭐예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참 더 단련을 하면은 상당히 고수가 됩니다. 고수가 되면은 이 불덩어리를 이 에너지 덩어리를 자기의 뜻대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불덩어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장으로 보내면은 소화가 잘 돼. 아 이게 심장이 별로 안 좋으면은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 잘 돼. 그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윤이가 얘기해봐.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응? 그건 모르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불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또 생겨.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세가 발생.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현상이냐. 그거를 극복하면은 진짜 고수가 돼요. 이제 그걸 극복하면.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 누가 하는 일이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단의 기야. 그럼 사단이 처음에는 사단이 순순히 어떻게 해요?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을 하다가 주인에게 순종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예요? 누가 주인이다? 사단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까불지 마요. 이거를 계속 하려면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복한다. 나는 이 힘에 이 힘이 무슨 힘인지 우리는 그게 사단인 줄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 이 기의 주인이신 당신께 나는 뭐예요? 복종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돼요? 초능력이라는 게 생겨. 그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지 않던 능력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동해 망상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집이 다 보여. 서울에 있는 집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천리가 아니라 그래. 천리를 보는 눈. 그런 현상이 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전리형. 그 다음에 이제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들 가면 다 읽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기술 돼요? 운전면허증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왜 이제 방송국에 뭐 텔레비전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눈 가리고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운전면허증 준다고. 그러면 손에 딱 들고 눈 가리고 운전면허증 번호 뭐예요? 줄줄줄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 에일로 보는 거예요. 뇌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눈 감아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 이제 천리한 현상 같죠.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 그 요새 뉴 에이지 하는 분들 다 명상하잖아.
하면은 몸이 공중에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을 소위 레비테이션 페노메나, 부상, 자기 부상 열차처럼 공중에 뜬다고. 그래서 그런데 가면요, 이 하수들은 안 뜨고 고수들은 막 뜹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들은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들 열심히 찾아다녀요. 거기는 선생님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미국서 마스터.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마스터가 있어요. 굉장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 제자들이 뭐 2,000명, 3,000명씩 따라다녀. 마스터.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러한 초능력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초능력적인 현상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그게 사단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찰자 효과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일치할 때는 굉장한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때는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전파하고 우리의 전파하고 뭐예요? 서로 상쇄돼 버려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데, 만약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해져가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동의한다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 공중에 뜰 필요는 없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초능력은 어떤 걸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초능력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원수까지라도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초능력이 발생한다 이겠지. 네. 우리 오 선생님 악수 한번 해야 되겠어. 이때가 성경 공부 해보신 일 없죠?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가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 의심, 이것은 다 주파수가 뭐예요? 달라. 이 파동의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놀라운 자연계에서도 이런 놀라운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고기의 성이나 이런 것이 변할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도 암이 나아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원, 생명 에너지 차원, 에너지 장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장을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는 이 에너지 장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에너지 장이라는 말은
이거는 상당히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얘기고 이 에너지 장을 우리 차원에서는 뭐라고 흔히 부르냐 하면은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에너지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그 그러니까 구분된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 에너지일 때 분위기라고 불러. 그래서 이 망상 뉴스타트 분위기 속에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에너지 장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참 좋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예요? 일치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혹시 질문 있음? 네, 질문. 박사님이 요즘 이렇게 뉴에이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예. 근데 저도 그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 예, 예. 음악이 전부 자연에 관한 뭐 물소리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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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혼동스러워서 계속 질문을 하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어떤 건지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예. 근데 저는 10여 년 전에 굉장히 좀 심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를 깨닫고서는 안 듣게 됐어요. 안 들으려고 노력해. 뭐 애냐라든가 뭐 야니 뭐 뭐 이루마 뭐 하여튼 그 네, 그렇죠. 많이 작곡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필링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안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음악도 이게 에너지거든요. 이게 파동이잖아요. 파동인데 결국 어떤 음악이냐. 제가 파동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이상구의 목청으로 뭐를 다르게 내면 주파수를 다르게 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이상구의 목소리요 목소리인데 사람들이 박사님 목소리는 들으면 피곤하지가 뭐예요 다 자. 잠이 안 올 때는 듣고 있으면 잠이 저절로 살살 온다. 이제 그 얘기는 평화를 느낀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고 부부싸움 할 때 하는 소리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때는 이 같은 이 성대로 발생시키는 거지만은 뭐가 달라요? 주파수가 다르다고. 주파수가. 예. 저기 전문가가 있어요. 시끄러. 많이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같은 성대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뭐가 달라요? 영이 다를 때는 주파수가 달라져. 영이 다를 때. 예.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도
예를 들어서 물소리다, 자연의 소리다. 이 차원은 참 좋은 거예요. 뉴 에이지를 듣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아닌데 이제 야니니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 하는 거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그 어떤 정도까지는 마음이 차 가라앉고 좋은데 예. 이 사람들의 그 영이 뭐냐고 하면은 자꾸 사람을 이렇게 최면시키는 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명상적인 영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영이 나중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한 최면 내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주파수는 좋지 않은 주파수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다음에 최면 상태가 뭐 나중에 이제 그 뇌파 이런 얘기할 때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 에너지장 안에서 원자핵도 존재하고 정말 전자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고 물고기의 성도 바뀌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모든 면에 미칠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열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